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글로벌 경기 침체를 경고한 페덱스가 요금 인상을 포함한 비용 절감 계획을 공개했습니다. 경기 침체의 우려가 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악화된 데 따른 대응 방안인 건데요. 이 CNBC에 따르면 페덱스는 특송과 지상, 가정용 택배 요금이 평균 6.9% 인상된다고 밝혔는데요. 이 화물 운송 요금은 평균 6.9에서 7.9%가량 더 오르게 됩니다. 또한 페덱스는 항공편을 축소로 이 15억에서 17억 달러 규모의 비용 절감도 가능할 것이라고 추산을 했습니다. 이를 통해서 2023년 회계 연도에 총 22억에서 22억 7천만 달러의 규모의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는 게 회사 측의 입장입니다. 앞서 지난주 기대에 못 미치는 잠정 실적을 공개한 후에 페덱스의 주가가 폭락했었는데요. 오늘 간밤장 마감 후에 페덱스의 실적이 나왔습니다. 이 순이익과 매출 모두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. 이 주당 순이익은 3.44달러, 그리고 매출도 232억 달러로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. 이 경기 침체를 경고하면서 비용 절감에까지 나선 페덱스도 시장에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계속해서 보시면요. 이 테슬라가 차량의 창문 안전과 관련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제로 이 미국에서 100만 대가 넘는 차량을 리콜했습니다. 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테슬라는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의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차를 리콜한다고 밝혔는데요. 이 해당 차량은 모델 3, 그리고 모델 Y, 그리고 모델 X와 모델 S의 일부 모델이라고 합니다. 이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는 창문을 자동으로 닫는 과정에서 물체가 감지되게 되면 창문이 다시 자동으로 내려가는 기능으로 이 어린이가 창문에 끼지 않는 사고를 방지하는 건데요.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운전자나 승객의 신체가 창문에 끼어서 이제 큰 부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. 또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은 파워 윈도우와 관련한 이 연방 차량 안전 기준에도 이 테슬라는 미달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. 이에 대해서 테슬라는 지난달 제품 시험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했고, 지난달 13일부터 생산한 차량은 이 소프트웨어를 개선해서 관련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이 테슬라의 차량 리콜 이슈 문제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계속해서 보시면요. 이 RBC가 나이키의 매수 등급, 그리고 목표 주가를 125달러와 함께 나이키에 대한 커버리지를 시작했습니다. 이 분석가 피랄 다하니아는 나이키는 시장 점유율 1위, 선도적인 제품 프랜차이즈고, 그리고 미래 디지털 사업을 가진 스포츠웨어 분야의 엄청난 기업이라고 말을 했는데요. 또 중국의 회복이 이 심리 개선을 위한 촉매제로 보고 있다면서 향후 몇 년 동안 7%의 성장이 예상되는 스포츠웨어 분야의 최대 기업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. 이 중국과 관련해서는 장기간 코로나 차단 이후에 중국이 다시 온라인에 들어오게 되면서 중국에 대해서도 나이키에 대한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. 또 마케팅 지출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독보적이라면서 이 매력적인 마진으로까지 이어진다고 봤습니다. 이 중국의 마진이 최고치로 회복이 되게 되면 나이키는 한 자릿수가 넘는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도 보고 있는데요. 이 젊은 소비자들이 꾸준히 선호하면서 꾸준한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이 나이키의 움직임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계속해서 보겠는데요. 이 일본 정부가 급락하는 엔화 가치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전날 환율 개입을 단행했습니다. 이 일본 정부가 환율에 개입하는 건 1998년 이후 24년 만인데요. 이 니혼 게이자 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 재무관은 정부 차원에서 과도한 변동을 우려하고 있어서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면서 이 환율 개입을 공식화했습니다. 이 전날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는 장중 1달러당 145.89엔까지 올라서 이 199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. 이 엔화는 지난 3월 초에만 해도 1달러당 114선이었습니다. 이 6개월 만에 약 30엔이나 상승을 한 건데요. 이는 지난 연간 기준 하락률이 1973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이기도 합니다. 이번 개입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1달러당 145엔을 돌파한 데다가 이 150엔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하방 압력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이런 조치인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. 이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엔화 가치가 24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는데요. 일본 정부의 개입도 시장에서
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글로벌 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.